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이종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기업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실적 얼마 전에 나온 풍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뭐 방산 쪽에 사업도 하고 있고 고리 가격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어떤 기업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오늘은 일단 풍산을 들고 왔는데요. 그 저희가 뭐 막연히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네. 올라가는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안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산은 사업부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구리 제품을 생산하는 신동 사업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용 탄약이라고 하는 그 총알이나 K9 자주포 포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이제 방산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일단 신동 사업부는 우리가 이제 광산에서 구리 광석을 캐온 다음에 이 고려아연이나 LS 니코동 제련과 같은 회사들이 구리 궤를 만듭니다. 네. 그 궤를 결국 이제 풍산이 사와서 이걸 이제 쭉 그 피게 됩니다. 그걸 펴서 이제 동판 동선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요. 이게 핀다라고 해서 신동사업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 구리 관련된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변제가 이제 핵심 부품인데 이 아변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반도체 리드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그 다리 같은 모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게 이제 구리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전화기 같은 부분을 이제 보면 소켓이 네. 있지 않습니까? 커넥터. 그렇죠. 네. 예, 그쪽에 이제 얇은 구리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그 아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께가 아주 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제품 모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 코일 상태로 얇은 종이처럼 이제 뽑은 그 동판을 네. 말아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사업부는, 풍산은 이 신동 사업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에 이제 풍산이 경주에 네. 이제 있고요. 또 하나가 그 PMX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또 신동 공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암 풍산이라고 해서 태국에 이제 법인이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개 사업장에서 신동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업부가 탄약을 제조하는 네, 방산인데요. 네. 주로 이제 군용 탄이나 스포츠 탄. 스포츠 탄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레저용으로 쓰는 실내 사격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우리가 예비군 훈련에서 쏘는 그 총알을 소총탄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작은 총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처럼 이렇게 큰 폭탄을 그 포탄을 이제 중대 구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재래식 무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점유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한화에서도 일부 좀 생산을 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동 사업이랑 방산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네,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 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신동 사업부가 한 1.8조 연간 그리고 방산 사업은 연간 한 6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3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익 부분을 보시면 네. 거의 뭐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이 이익이 높은가 봐요. 네, 방산이 아무래도 그 이익이 이제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방산은 뭐 한 8에서 10% 마진 정도로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에 따라 이제 좀 변동 폭이 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좋을 때는 뭐 수출은 20% 이상의 마진도 예, 뭐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또 수출이 또 안 좋아지면서 마진이 또 지금 안 좋고 뭐 약간 그런 그 예, 변동 폭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네. 신동 사업부, 방산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매출의 네. 비중은 뭐 한 3대 1 정도 비율로 나눠져 네. 있다. 다만 이제 이익률이 방산 쪽이 좀 높기 네. 때문에 이쪽의 네, 비중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네. 같은데요. 네. 1분기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연결 기준으로는 네. 뭐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네, 다만 네.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보면 또 본사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사업 부문별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네. 상황 그리고 전망. 네네.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신동사업부는 판매량과 그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네. 결정되는데요. 이 판매 제품 판매 가격은 LME 전월 평균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 가격은 구리 가격에 1개월 정도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풍산은 항상 그 구리 재고를 한 두 달치 정도는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약 한 2개월 정도의 재고 레깅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재고 효과가 발생하면서 실적이 이제 잘 나오게 되고요. 네. 구리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제 역재고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이제 악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판매량은 거의 이제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 제품별로 뭐 판대, 봉, 소전 뭐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대부분 이제 그 판대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판대가 주로 아변제를 얘기하는 건데 네. 가장 이제 수익성이 가장 좋고 매출 비중에서도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네. 있고요. 나머지 그 제품들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좀 격화되면서 판매량들이 조금 위축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이제 크게 변동은 없는데 다만 이제 이 아까 제가 가격을 네. 설명해 드릴 때 LME 전월 평균 가격에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빠지면 수요가 이연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다음 네. 달에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그 판매량도 좀 부진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신동사업부는 이 구리 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리 가격을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휘둘렸던 시기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요. 원래 2008년 상반기에 7,000불 때 있던 구리 가격은 그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5,000불 네. 때까지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제 두 나라가 또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약간 반등을 했어요. 예, 반등이 네. 좀 돼서 6,000불 때 초반까지 이제 반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네. 그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네. 구리 가격이 이제 크게 급락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3월 이제 말에 미국이 이제 무제한 그 양적 완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하기 네. 위해서. 그 시기를 이제 전후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최근에 이제 5,100불, 200불 정도까지 다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 풍산의 그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구리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재고 관련된 이제 손실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구리 가격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찌 보면 정점을 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도 뭐 어제 경제 재개 캘리포니아를 네.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뭐 이미 이제 4월 달부터 경기가 좀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네. 때문에 구리 가격은 앞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신동사업부의 실적도 1분기가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다시 싸울까 봐 약간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시작해가지고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구리를 보통 이제 경기에 민감한 금속으로 그렇죠. 보기 때문에 네.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도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풍산의 신동사업부도 실적이 네. 좀 이제 개선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 방산이 좀 중요한데요. 구리 네. 가격은 저희가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닌 그렇죠.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재고 평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방산은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이익이 나는 사업부입니다. 네. 이 방산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요. 2017년까지 이제 그 연간 8천억 이상으로 증가했던 방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6천억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보시면 내수방산은 사실상 거의 일정합니다. 2014년 이후에 내수방산은 거의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국방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냥 그 거의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수출입니다. 수출이 그 내수보다 마진이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수출이 이제 2018년, 19년 2년 연속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수출의 주력 시장은 미국과 중동인데 네.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수출이 감소했는데요. 그 전에 그 유력 대선 주자였던 힐러리 그 주자가 네. 총기 그 금지를 추진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힐러리가 당선되기 전에 미리 좀 사놔야 된다. 예, 그때 확 땡겨가지고 네. 그때까지 되게 좋았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그때 땡겼던 게 부담이 돼가지고 네. 이제 시장이 좀 죽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좀 사재기가 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사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재기가 좀 다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주력 시장은 이제 중동은 네. 2018년부터 좀 부진했는데요. 중동의 분쟁이 아무래도 예전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하나를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 네. 계약 관련 공시네요. 네, 중동향으로 이제 그 965억짜리 계약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작년도 방산 수출 금액의 한 70%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1년 안에 아마 납품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중동은 아마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앞으로 이제 뭐 좀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도 어쨌든 바닥을 좀 확인했고 네. 방산도 이제 뭐 최근 2년 동안 부진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좀 풍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할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는 네. 사실 뭐 최근 2년 동안 방산도 부진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간 내내 내림세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네. 접근 가능할지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하는 네. 이야기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구리 가격 반등 시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뭐 LS 쪽하고 해서 그렇죠.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리 가격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구리 가격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방산도 이제 좀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그 올해 2분기부터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1분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16억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네,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했고 방산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2분기 이후에는 뭐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차트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지금 보시면은 거의 그 주가가 PBR 밴드 저점 수준까지 네. 이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좀 그 보시면서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다시 격화된다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구리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방산 쪽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또 계약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고 미국 쪽의 매출도 나아지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최악의 국면에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주가 위치도 많이 낮아져 있는 풍산 네. 네,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오늘 기업 분석팀의 이종향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